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이 되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경쾌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광역시 경제부시장 홍일학입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받아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원장 권대수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위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그리고 우리 도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문제발굴단 여러분들께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 사업단 이기원 사무국장입니다. 대구시 도시문제발굴단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올해 세 번째로 출범이 되었는데요. 도시문제를 함께 발굴하고 또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대구 시민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대구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 정말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제가 10개 분과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모델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문제발굴단 활동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대구에 더욱 애정을 갖고 대구 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구 테크노파크 김희대 디지털 융합센터장님께서 우리 도시문제발굴단 3기 소개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저희가 이 도시문제 발굴단 시작할 때 저희 도시가 추구하고 말씀하시기가 어떤 것인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문제 발굴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의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는 한자로 풀이하면 행정을 의미하는 도가 있고요. 시는 바로 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와 시가 각각 최근에는 바로 시민들의 참여, 사용자의 참여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그 효능감이나 효과가 반감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실 건데요. 시민들이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빠르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문제발굴에서 지금 학습한 것처럼 디자인티킹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고 솔루션을 만들고 도시문제발굴단을 통해서 발굴된 문제들을 저희가 1인 랩 방식으로 조그만 실험 대상을 통해서
실증하고 그것들이 검증되어지면 도시 전체로 확산되죠. 도시 문제 발굴 다음에 주요 성과들은 사실 대규모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갈 겁니다. 그처럼 이 도시 문제 발굴에 대한 상식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그런 도시 문제 발굴 다 임하시면서 문제 풀 텐데 생각을 좀 잘 이를 반입니다. 참여하고 사업이 알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 문제 발굴단은요, 올해 대구 도시 문제 발굴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지난 이틀 전이었죠. 저희가 한 차례 사전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조금 더 원활한 좋은 구조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경우에 이런 식의 추상적인 나의 경험과 부분적인 지식이 기반한 토론들은 혹시나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통계 연구나 제대로 된 통계 자료 대신 간추려진 작은 한정적인 정보들을 보게 된 이유로 신문제 발굴단의 가져온 여러분들이 토론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만큼 당장 눈에 띄는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용도 복잡하고 그만큼 세상도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고민합니다. 청년들은 내일을 위해 대구를 떠나야 하죠. 대구의 미래를 위한 대구의 교육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밖으로 나왔지만 학생들을 돌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음식을 주고받는 대신 엄청난 플라스틱을 버리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악취가 빈번한 지역의 주민들은 실제로 높은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현장의 악취와 대기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여기저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내 개인정보까지 더해지면 프라이버시라는 것이 존재하나 싶을 만큼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정책의 주관부서가 어디이며 언제 어떻게 시행되며 정책으로 인해 나 자신의 삶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점점 쇠퇴하고 있으며 이곳에 삶을 기대고 있는 시민들도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쇠퇴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보호장구도 없이 사람과 차 사이를 달고 아무 곳에나 던져두다 보니 보행자에게도 위험하기 이를 데 없죠. 안전한 퍼스널 모빌리티를 함께 고민합니다. 보통 그 같은 이름의 사업을 세 번 계속 이렇게 지속하게 되면은 뭐 매너리즘에 빠져서 과거에 했던 대로 이렇게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대구 도시문제발굴단은 올해도 역시 또 더 새로운 것들, 그 다음에 더 좋은 과정, 그 다음에 또 코로나와 함께 또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세 번째 사업이지만은 또 첫 번째 사업에 설레임 잊지 않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